주제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은 과연 몇 세까지 어떤 검진을 해야 되는가? 이거 10년 전에 제가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우리 한희진, 카톨릭 단동대학교 교수님으로서 국제성모병원의 건강검진센터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했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해서, 예. 업데이트는 딱 한 장 됐습니다. 제가 바뀐 것만 다 찾아봤는데 딱 하나 바뀌어가지고요. 예.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요새 유튜브가 인기라서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 혹시 유튜브 보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8,000명인데요. 예, 또 만 명이 넘어가면 또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한 10분 정도 구독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런 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록을 만들 때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꼭 밑에다 적곤 하는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싫어할 텐데 뭐 이러든지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것 때문에 늦게 끝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은 저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시더라도 물어서라도 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장가 갔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요새는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망 원인 1위라고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고 많이 발생되는 암들은 저런 암들이 있습니다. 이 암검진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암 발생 이후에 3분의 1 경우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경우에 완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암검진을 했을 때 빨리 찾아서 조기에 치료하면은 생존율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 이 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을 것이냐 문제죠. 사실 많이들 걱정하시는 암에 대해서 나는 한 달마다 검사하고 싶어 이런 환자분들도 가끔 있죠. 우리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위암으로 돌아가시니까 나는 매달 내시경을 받고 싶은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것들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연령별 위암검진이라고 해서요. 이미 암센터에서 다 정리한 거가 한 2, 3년 전에 다 나와서요. 이렇게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40세에서 74세 무증상 성인은 분명히 하는 게 맞는데 75세부터는 조금 이득하고 손해하고를 좀 잘 따져보고 85세 이상에서는 이건 무증상 성인이고 위험 요인이 없는 분들의 하나인 겁니다. 그런 분들은 위암검진을 시행했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2년마다 성별 검사라고 되어 있고요. 위내시경하기 어려운 분은 조영 검사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냐라는 거 봤을 때 사망률 이렇게 54%, 65%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5년 생존율이 올라가고 5년간 무병 생존율도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보시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기준을 박하게 잡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은 50세부터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위장 조영 검사 매년 하고 2년마다 위내 시경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들은 아무래도 이런 쪽 나라에서는 이제 위암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위암 검진이 권고되진 않지만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위암 검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위험군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르게 해놓긴 했는데요. 위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이민자 우리나라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위축성 위험이 있는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고요. 영국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장상 피화생 인테스티날 메타플라시아가 여기 포함이 되고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50세 이상의 악성 빈혈 환자도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빈혈에 대해서 평소에 검사들도 CBC로 많이들 하시고 스크리닝들도 다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검사를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또 조금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고요. 대장암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45세부터 80세까지 무증상 성인은 분별장렬 검사입니다. 대장내시경 아니고 분별장렬 검사를 1년마다 해서 거기서 파지티브 나올 경우에는 대장내시경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45세가 대장암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45세부터 분별장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에서는 이득하고 손해를 따져봤을 때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습니다. 대장암 검진은 선별검사로 일단은 분별장렬검사 해서 거기서 뭐가 나올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이라든지 대장조영술을 나라에서 시켜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줄여주나 보면 대장암은 사망률은 14%, 그 다음에 조기 발견률은 86%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진 강령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미시행했던 대조군에 비해서 당연히 대장암 사망률 유의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 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5세에서 75세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아예 딱 퍼센트도 되어 있는데 대장암의 98%가 45세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6세부터 85세 사이에는 선별적으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하게 50에서 74세까지 하라고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것들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45세가 아니라 50세 이상의 무증상 성인이고 고위험군에서는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흔히들 보시는 질환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보통들 보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0세 이전에 대장암 직계가 종료입니다. 직계가 종료 위아래 위아래 직계가 종료가 있을 때는 고위험군을 해서 나이가 조금 더 들더라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방암도 사실은 남자분들은 못 겪어보셨겠지만 여자분들한테 자세히 물어보면 정말 정말 아프거든요. 눌림을 당한다는 건 되게 아픈 건데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본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럼 몇 살부터 해서 몇 살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40세에서 69세 사이의 무증상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에 있어서는 과연 이거를 되게 되게 힘드시거든요. 가뜩이나 예전에 비해서 유방도 이렇게 좀 수축되어 있고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 꽉 누르면 너무너무 아파서 나 멍들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했을 때 정말 사망률을 낮춰주는지에 대해서 근거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시점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가암연구센터에서는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여성은 임상에 따라 판단에 따라서 이번 지체라는 유방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위험군 여성 증상 이런 건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일단 뭔가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아무 증상이 없고 난 뭐 아무런 거 나오는 것도 없는데 왜 하냐는 분들은 증상이 없는 게 맞는 거고요.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지 멍울이 잡힌다든지 혈성 분비물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유두가 함몰이 된다든지 염증성 유방암이 증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감이라든지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이제 검진할 것이 권고가 되고 있고요.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는 것도 항상 우리 뭐 시험 시간에 배웠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제 조포 중에 이제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검진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출산이 영향 끼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고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과 30세 이후에 출산한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요새 30살 이전에 안 낳는 분들이 많고 그 이후에 낳는 분들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분들은 다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또 유방하고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암들이 있는 자궁내막암, 난소암, 대장암이 있었던 분들도 유방 쪽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브레스트 캔서 관련해서 스크리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셀프 이그잼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조금 전문가 그룹들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도한 어떤 포비아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만져지기 때문에 병원 가면 암이 생길 텐데 이런 걱정을 하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검사이기 때문에 셀프란다는 건 그래도 있는 사람이 와서 검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일드가 높지 않냐 그것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이에 아그먼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40살이 넘은 사람들부터 이제 검사를 해보자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40살이 넘은 사람들은 스타트를 해라. 그 다음에 40살이 넘은 사람들은 매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캔서 소사이어티 브레스트 캔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에버리지 리스크하고 하이 리스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리스크라는 건 하이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뒤에서 한국말로 바꿨습니다. 예.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나이대를 나눠서 이제 검사의 간격들을 조금 정리하고 있고 40세에서 54세 사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덜 자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이 되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또 조금 나이대가 다르게 그렇지만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비슷합니다. 40세에서 50세 또는 54세까지는 1년 간격으로 좀 해보고 그 이후부터는 2년 간격으로 하는 것들이 다른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하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다 찾아봐서 바뀐 겁니다. 작년하고 바뀐 겁니다. 딱 요거 한 장 바뀐 건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40세 이내냐 40세 이상이냐라고 해서 이제 검사하는 것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고요. 40세 이전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될 거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꼭 무조건 하늘이 두쪽 나도 매년 할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54세 또는 50세까지는 꼭 할 것들이 권유되고 있고요. 가끔 저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번엔 좀 검사해봅시다, 검사해봅시다. 아, 바빠요 이러다가 아무 다음번에 안 하면 나한테 오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어거지를 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상의학과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니까 검사 내주세요 하고 뭐 이렇게 조직 검사까지 쫙 해봤더니 이미 합판 늦은 빨리 찾으면 사실 관계가 없는데 이게 이제 뭐 카테고리 유방 초음파까지 가가지고 뭐 4A, 4B, 4C 정도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이게 막 5고 막 이렇게 되고 뭐 여기저기 퍼졌어요. 뭐 림프 노드가 커진 게 다 보이네요. 이래버리면 사실은 속된 말로 게임지식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 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캔서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델들을 제시했는데 요 가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델이 이제 많이들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나이는 얼마니, 언제 생리 시작했니, 그 다음에 생존 아이의 출산은 언제 했니,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들, 집안력 이런 것들, 지방 과거력 같은 것들도 따지고, 이제 인종까지 따져서 이제 리스크를 해주는데요. 여기에 리스크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 가일 모델을 했더니 이제 35세 이상에서 5년 동안에 캔서가 생길 그 리스크가 1.7%가 넘냐, 그다음에 암 전 단계인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런 분들은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분이라고 에버리지 리스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NCCN이라고 또 미국 학회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과 관련된 어떤 단체들 내지는 병원 좀 큰 병원들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40세 이상에는 1년마다 좀 꼭 좀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쪽에서는 3D 유방 촬영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검진센터에서 들여놨을 때마다 언론에다 우린 이런 거 들여놨습니다 이런 것들 했던 거는 기사들 보시면 다 나올 텐데요.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제 비교를 좀 해보시면 이제 그 검사 간격 우리나라는 2년이고 다른 나라는 1년들 얘기하고 있고 요 20살서부터 39살까지는 별도 언급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 있지만 NCCN에서는 1년에서 3년 간격 유방 검진 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외에도 다른 몇몇 가이드라인에서는 요 스타트 유방 촬영을 스타트해야 되는 나이에 대해서 대부분 40세 얘기하고 있지만 30세라고 얘기하는 몇몇 가이드라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하다가 이제 조금 55세 이후부터는 조금 덜 자주 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70세 이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을 줄여준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또 74세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가이드라인들도 있습니다. 자궁검진남이 사실 제일 뭐랄까 실제로 검진센터에 있다 보면 맨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 나기도 하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아직도 해야 되냐고 이제 화내시는 할머니들이 있죠. 왜냐면 좀 번거롭죠. 옷도 벗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과연 몇 살까지 해야 되나 안 하고 싶으시다는데 뭐 교수님 상담 원하십니다 해서 꼭 이거 하다 보면 여쭤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랑 이제 75살이 넘은 분은 65살 때부터 3번 이상을 했어요? 또 물어보고 그 3번이 다 정상이었나요? 사실 우리 병원에 한 게 있으면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65번째 생일 때 했는데 정상. 68번째 생일 때인데 정상, 71번째 생일 때인데 정상 이러면은 75세부터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발견될 것보다는 그거 하다가 괜히 염증 생기고 뭔가 문제 생겨서 고생받을 게 더 크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의 최근 10년간 3회 정상이면은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이들 물어보실 겁니다. 주변의 친척들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요게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되어 있는 분, 아까 강의에서 이제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예방주사 맞으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흡연하시는 분들, 뭐 우리나라 많지는 않지만 HIV 감염이 있는 분들, 그 외 이런 분들은 위험인자라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 이제 권고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25세부터 스크리닝을 하고 65세까지 해서 이런 검사들을 쭉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10년간 정기적으로 검사받았고 이상이 없던 사람들은 선별검사 중지하라고 되어 있고 근데 심한 자궁경부암, 전구암의 경력이 있었던 분들은 진단 후 25년 정도는 검사를 계속 하라고 되어 있고 전자궁 결제술을 했던 분들은 선별검사 중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PV 백신 맞고 나면 나 이거 주사 맞았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나 안 하면 안 돼. 이거 이제 다 막아준다는데 내가 장공검사 왜 해야 하는 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나이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사는 받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NCCN에서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고 여기도 나오지만 HPV 백신에이티드 된 사람들도 에이지 스페시픽 레코멘데이션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어디에서도 HPV 백신 맞았으니까 장관검사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줄여주는 건 맞지만 안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